안녕하세요. 비디오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 일정 시간만큼 모자이크하는 방법, 그리고 두개 이상의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 시간만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촬영했는데 뭐 확인해 보니까 어떤 한 부분에 뭐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로고나 뭐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영상에 이렇게 뭐 간판이 나와요. 근데 이 간판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간판이 나오는 부분만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놓고 같은 영상을 위에 똑같이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쭉 재생하시다가 자, 위에 있는 영상에서 이제 간판이 나오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간판이 나오는 부분 부터 해가지고 앞에 부분 잘라주시고 그리고 간판이 나오는 부분 이렇게 뒷부분 잘라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영상은 이렇게 간판이 나오는 부분만 남겨주세요. 앞뒤는 잘라주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모자이크 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영상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스크로 가셔서, 직사각형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 더 줄여야 될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카메라가 움직이니까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키프레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트래킹보다는 키프레임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치, 마스크에서 위치에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가지고 조금 움직여 주는 거죠. 이렇게 보일 때마다. 조금씩.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간판이 나오는 부분만 계속 모자이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 부분만.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영상의 일부분만, 일정 부분만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개 이상의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자의 얼굴과 이 노트북에 있는 로고 두 개를 좀더 모자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입니다. 먼저 같은 영상에 먼저 올려놓고,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두개 이상 하니까는 모자이크를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노트북의 로고부터 모자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편집 효과 가서서 모자이크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로고 부분만 이제 마스크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가려줍니다. 모자이크를 해줄게요. 마스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또 카메라가 움직일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쪽에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계속 움직여줄게요. 재생할 때마다 모자이크가 벗어나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키프레임을 계속 줍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모자이크는 여기까지만 주는 걸로 할게요. 모자이크는 여기 뭐 노트북을 닫으니까 여기까지만 주는 걸로 하고 이 영상 이후부터는 좀 삭제를 할게요. 왜냐면 모자이크가 계속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영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가렸는데 모자이크가 계속 보이잖아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계속 보이니까는 이 모자이크가
노트북을 닫는 시간 이후부터는 모자이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 뒷부분 좀 삭제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노트북에 있는 로고 부분을 먼저 모자이크를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얼굴을 또 모자이크 할 거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영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즉, 모자이크를 하고 싶은 숫자만큼 영상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계속 위에 쌓는 거예요. 어차피 마스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상은 여자 얼굴에만 모자이크를 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영상은 노트북에 있는 로고 부분만 모자이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 보여지는 영상은 다 밑에 있는 영상인 거죠. 그래서 역시 여자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기 위해서, 먼저, 모자이크 효과를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원을 통해서 여자 얼굴에만 모자이크를 하기 위해서 크게 좀 줄여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카메라가 움직이는 키프레임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돼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여자의 얼굴과 노트북의 로고 두 개를 다 모자이크를 하는 영상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영상에는 여자의 얼굴에만 계속 모자이크를 준 거예요. 마스크랑 키프레임을 주어서.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 있는 영상에서는 노트북의 로고에만 모자이크를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영상은 이 전체적인 부분 모자이크를 안준 영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하면 마스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자이크를 주고 싶은 숫자만큼 영상을 좀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캡컷 PC에서는 마스크를 추가하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서 2개 이상, 뭐 3개 이상의 다중 모자이크를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3개 이상의 다중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사람 수만큼 뭐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나오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영상 하나 추가해가지고, 일단 먼저 모자이크를 넣고, 그런 다음에 역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볼땐 분할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필름 스트립 뭐 분할로 해가지고, 분할로 좀 위에만 이렇게 즉 사람이 나오는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할을 해가지고 이거는 밑에 있는 부분만 사람이 나오니까는 그것만 일단은 모자이크를 주는 게 옳잖아요. 근데 지금 분할로 하니까는 위에 있는 부분만 모자이크를 줬어요. 그때 다시 마스크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역방향 이런 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반전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절하셔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사람이 나오는 부분만 모자이크를 줄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많이 나오는 영상은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정 시간만 모자이크하기, 그리고 두개 이상의 모자이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